안녕하십니까. 공구브라더스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제 저희 시청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 그리고 저희 매장에 오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궁금해 하셨던 어떤 특정적인 질문에 제가 답변도 드릴 겸, 그리고 괜찮은 제품도 소개시켜 드릴 겸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가정용에서 쓰려고 하는데, 혹은 내가 지금 드릴을 살려고 하는데 가격도 좀 괜찮으면서 성능도 좀 괜찮고 브랜드 네임도 있고 AS도 잘 되고 급배터리로 여러 가지 제품도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추천해 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자, 이제 제가 여기 이제 제품을 딱 준비를 해봤는데요. ES 전동 공구를 제가 소개시켜 봐드리려고 해요. 이제 요즘 너무 핫하고 많이 알려지고 있고 너무 브랜드 네임도 강한 제품인데, 이 지금 충전 드레멜 로타리 툴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격 대비 너무 성능이 괜찮아서 제가 영상을 찍었었고 그 후기들이 너무 괜찮았어요. 근데 이 지금 같은 회사에서 같은 전압을 가진 무선 전동 공구 제품들이 7가지나 라인업이 되었다고 해서 제가 제품도 한번 소개시켜 봐드리고 직접 사용하면서 과연 성능이 괜찮은지도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도 가져볼게요.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충전 드릴 군도 이렇게 일반 충전 드릴 드라이버, 그리고 충전 임팩트 드라이버, 충전 드릴 드라이버에 햄머 기능이 포함된 충전 햄머 드릴까지 이렇게 세 가지 제품군이 나오고요. 충전 이제 드레멜 세트라고 해서 뭐 로타리 툴이라고도 하죠. 이 제품군도 지금 이제 같은 전압을 가진 배터리랑 충전기가 모두 호환되다 보니까 같이 쓰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충전 미니 컷소, 왕복 운동을 인해서 뭔가를 자를 때 나무나 철이나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자를 때 쓸 수 있는 충전 미니 컷소도 나와 있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충전 라첼 렌치. 아, 이것도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잘 안 나오는 제품인데 지금 ES에서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전 광택기까지, 3인치 충전 폴리셔 광택기라고도 하죠. 이렇게 지금 제품군이 나와 있는데, 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7가지 제품이 모두 배터리가 호환이 되고 충전기가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충전 드릴입니다. 충전 드릴. 일단 일반 햄머 기능이 없는 충전 드릴 드라이버와 콘크리트 뚫을 때 유리하도록 도와주는 햄머 기능이 포함된 충전 햄머 드릴, 이렇게 두 가지 제품군이 나와 있는데, 이 모든 분들께서 물으셨던 가격 괜찮고 성능 괜찮고 그리고 브랜드 네임이 있어서 AS까지 되는 제품, 왜 제가 ES라고 답변을 드리고 싶냐면은, 일단 여기 스펙을 딱 보시면요, 타 브랜드들의 비슷한 등급의 제품군들을 나열을 해놨고요. 왜 ES가 가격 대비 괜찮냐면은, 일단 충전 햄머 드릴 같은 경우 미러키 듀얼트 보쉬 제품군을 제가 비교를 해놨어요. 가격을 일단 먼저 보시면요, 지금 타 브랜드 대비 반가격 정도밖에 안 해요. 배터리가 두 개 들어가 있는 세트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말입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죠. RPM 같은 경우는 미러키랑 듀얼트보다는 조금 낮지만 그래도 1300RPM이면 보쉬랑은 동급이거든요. 이제 토크값 같은 경우도 대부분 다 30Nm인데 지금 미러키만 유독 38Nm로 조금 높은 편인데, 토크값도 지금 가격이 반값인 거에 비하면 타 브랜드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앞에 물릴 수 있는 드릴척의 구경은 10mm로 모두 동일하고요. 일단 이렇게 스펙적으로 가성비가 너무 괜찮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세트를 한번 열어서 또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간단하지만 이렇게 길이 세트가 있고, 그리고 드라이버를 풀 수 있는 비트도 몇 개가 들어있고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두 개가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ES 12V 전 제품이 배터리가 두 개가 세트로 들어있어요. 이렇게 충전기도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다 리튬이온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용량은 12V에 2.0A가 두 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보쉬랑 미러키랑 거의 흡사한 모양이고, 카본 타입입니다. 카본 타입. 브러시리스가 아니고 카본 타입이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RPM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이게 지금 일반 드릴 모드, 돌리면 피스 모드, 또 오른쪽 한 칸 더 돌리면 한만 모드. 그러니까 드릴 모드일 때는 콘크리트를 제외한 어떤 모재들을 뚫을 때 쓰는 모드가 드릴 모드고, 망치 표시가 콘크리트를 뚫을 때 쓰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피스를 풀고 쪼을 때 쓰는 모드인데, 이 피스를 풀고 쪼을 때 쓰는 모드에서만 이 앞에 토크 값이 적용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 드릴링 모드에서는 토크 값이 항상 일정하게 작용을 하는 거지, 이 앞에 토크 값이 뭐 바뀐다고 해서 토크 값이 높아지거나 낮아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잡았을 때 그립감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손으로 딱 잡았을 때 좀 뚱뚱한 느낌이 드는데, ES 같은 경우는 그립감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금 스펙상으로는 비슷한데 또 이제 직접 뚫어봐야 알잖아요. 햄머 드릴로 작업을 한번 해보고 또 와서 말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이제 충전 한마드리를 들고 왔어요. 충전 한마드리. 모델은 LH1012라는 모델이고요. 일단 처음에는 피스를 박는 사이즈 3.5mm 정도를 한번 뚫어보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6.5mm 칼부럭 박는 작업까지 해볼게요. 자, 일단 3.5mm부터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자, 콘크리트 모드니까 한마드리 모드로 나왔고요. 자, 제가 한번 뚫어볼게요. 자, 일단 3.5mm 같은 경우는 수월하게 뚫렸고요. 바로 바꿔서 6.5mm를 한번 뚫어볼게요. 자, 이번에는 제가 6.5mm 콘크리트 드릴로 바꿨고요. 자, 바로 한번 뚫어볼게요. 자, 6.5mm 갑니다. 아, 제가 이제 지금 금방 3.5mm랑 6.5mm 두 가지를 작업해봤는데요. 작업 때는 모습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편안하게 됐어요. 6.5mm가 완전 수월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이 정도면은 가정에서 칼부럭을 박을 때까지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열도 그렇게 많이 안 나고요. 지금 연달아서 제가 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뭐 나쁘지 않습니다. 배터리도 아직 그대로고요. 제가 지금 3.5mm 같은 경우는 지금 4방울 뚫었고요. 그리고 6.5mm 같은 경우는 3번을 뚫었는데 아직 배터리가 그대로 있거든요. 일단 충전 한마드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작고 가볍지만 6.5mm 콘크리트를 뚫는 데까지 크게 부담이 없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사면은요, 안에 드릴날이 들었어요. 철날이. 이 철날의 성능이 좋지만은 않다가 단점인 것 같아요. 자, 한번 뚫어볼게요. 앞에 날이 생각보다는 빨리 묻어져요. 그냥 이제 서비스로 들어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뭔가 전문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철을 뚫으실 분들은 철 길이를 따로 다시 추가로 사는 게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번째는 충전 임팩 드라이버입니다. 앞에 첫 번째는 충전 드릴 드라이버였는데, 충전 드릴 드라이버랑 임팩 드라이버의 차이는 임팩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무언가를 풀고 쪼을 때 쓰도록 만들어진 제품이고, 물론 이 제품으로 뚫을 수도 있지만 주가 되는 거는 풀고 쪼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팩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왜 ES께 가성비가 괜찮냐라고 이제 하냐 하면은, 자, 이것도 이를 표를 보시면요, 충전 임팩 드라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미러키, 디월트, 보쉬랑 비교를 했을 때 일단 가격이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풀세트 기준 ES 지금 제품이 10만원 정도고요. 그리고 미러키께 14만원, 그리고 디월트 제품이 15만원, 그리고 보쉬 같은 게 지금 13만원 정도에 가 있는데, 일단 가격이 거의 다른 제품에 비해서 한 40%에서 50% 정도 저렴하죠.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ES가 0.8kg, 미러키가 1kg, 디월트도 1kg, 보쉬도 1kg입니다. 무게는 200g 정도 가볍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최대 RPM 같은 경우는 2500, 그리고 미러키도 2500, 디월트는 2450, 보쉬는 2600,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토크값은 ES가 115Nm고요. 그리고 미러키가 112Nm, 디월트가 107Nm, 그리고 보쉬가 105Nm로 토크값 같은 경우는 지금 ES가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BPM, 분당 타격수 같은 경우는 ES가 3500, 그리고 미러키가 3300, 디월트가 3500, 보쉬가 3100. 지금 BPM 같은 경우도 거의 최고 높은 수준에 와 있거든요. 일단 지금 가격 대비 스펙이 또 괜찮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 아까 전에 드릴 드라이버와 다르게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뭐 피스나 액세서리가 들어있진 않습니다. 충전 임팩 드라이버 같은 경우. 그리고 여시면 충전기 하나, 12V 2.0 리튬 이온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풀세트고요. 이것도 지금 그립감이 미러키에 비해서는 슬림한 편이에요. 손에 잡는 그립감이. 여기 보시면 배터리 잔여량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 제품도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풀고 쪼아보면서 또 한번 성능을 보고 올라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두 번째는 충전 임팩 드라이버입니다. 모델은 LR1012라는 모델이고요. 이제 제가 여기 땅땅한 각목을 준비했고, 이제 목재용 피스 중에서 10cm 정도 되는 기장을 가진 피스를 박아볼 텐데, 이 박힐 때 느낌이라든가 속도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박아볼게요. 와, 자, 한번 더 박아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와, 이렇게 지금 긴 목피스를 박았을 때도 불편함 없이 쭉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지금 12V라는 이 제품 라인군이 어차피 뭐 엄청나게 힘쌤을 요구하는 작업을 할 때 쓰는 용도이기보다는 뭐 속고피스를 박거나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간단간단한 작업을 쓸 때 쓰는 이 제품군인데, 이 정도 지금 나무를 임팩을 쳐서 박는 정도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바로 이어서 제가 철판도 한번 박아볼게요. 철판도. 자, 이게 지금 한 2T 정도 되는 앵글인데요. 이 앵글에 직결 피스로 바로 임팩을 쳐서 뚫고 들어가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갑니다.
와, 지금 12V가 이 정도로 지금 두꺼운 철판을 그냥 이렇게 차고 나가주면은 웬만한 진짜 가정에서 쓸 수 있는 작업이라든가 현장에서도 완전 힘든 작업은 안 되겠지만 가볍게 들고 다니면서 쓸 때는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충전 드레멜입니다. 충전 로터리 툴이라고도 하고 뭔가 조각하거나 미세하게 갈아내거나 이럴 때 쓰는 제품인데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요 제품만 단독으로 여기 보시면 찍어놨는 영상이 있어요. 이전에 상세하게 보여드린 제품이 있기 때문에 영상이 여기를 보시면 또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 제품 생략하고요. 네 번째는 충전 미니 컷솜입니다. 이제 한 손으로 파지를 할 수 있고 톱질하듯이 왕복 운동으로 인해서 철, 나무, 플라스틱 등등을 자를 수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ES께 굉장히 가성비가 좋다는 게 이 표로 보여지는 게 자 표를 한번 보시면 충전 컷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일단은 가격이 또 정말 압권입니다. 배터리 두 개 들어있는 풀세트 기준입니다.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ES가 10만원, 미러키가 지금 20만원 정도고 디월트가 18만원, 보쉬가 17만원 거의 반가격 정도밖에 안 되죠. ES께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ES가 1.2kg, 미러키가 1kg, 디월트는 1.6kg, 그리고 보쉬는 1.2kg 무게도 굉장히 좀 가벼운 쪽에 속하죠. 그리고 SPM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는 제품이 아니고 왕복 운동을 하다 보니까 스트로크에 S를 붙여 RPM이 아닌 SPM으로 표기해야 되는데 분당 이 왕복 속도가 ES가 3000, 미러키도 3000, 디올트도 3000, 보쉬도 3000 이 지금 SPM이라는 스펙은 다 동일해요. 크기는 최고 긴 쪽과 긴 쪽의 이 길이를 쟀을 때 이야기인데 ES가 지금 285mm, 28.5cm죠. 그리고 미러키가 28cm로 5mm 더 짧고 디올트 같은 경우는 좀 커요. 38cm고 보쉬는 28.6cm. 근데 여기서도 또 차이가 나는 게 있다면 디올트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각도 조절이 됩니다. 일자로 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구부려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그래서 일단 스펙상으로 봤을 때 또 가성비가 너무 괜찮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브랜드 네임도 있고 AS도 잘 되는데 12V 제품군들의 가격대가 너무 괜찮아요. 배터리 두 개 들어있는 풀세트 기준으로 했을 때 타 브랜드 대비 성능은 비슷한데 거의 반가격에서 한 50% 이상은 다 저렴한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제품이 또 별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 마감 이라든가 그 이 잡았을 때 그립감이 딱 느껴져요. 벌써 괜찮다라는 게. 그리고 지금 충전 컷소 같은 경우도 충전 미니 컷소 같은 경우도 배터리가 두 개 들어있는 세트로 들어있고 구매하시면 오, 날도 주네요. 이렇게 목재를 자를 수 있는 날 그리고 철재를 자를 수 있는 날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는데 목재를 자를 수 있는 날은 항상 이렇게 날과 날 사이의 간격이 조금 듬성듬성하게 널찍널찍하고요. 철을 자를 수 있는 날 같은 경우는 날과 날 사이의 간격이 매우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요 밑에 잡히는 요 그립 부분이 충전 드릴도 마찬가지 그리고 드레멜도 마찬가지 전부 다 지금 그립이 딱 비슷해요. 느꼈을 느낌이 잡았을 때 그리고 오 맨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이 배터리 잔여량이 표시가 되고요. 앞에 날을 끼우는 방식은 자 날을 빼고 꼽을 때는 항상 배터리를 분리하셔서 하셔야 되는 거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자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 날을 교환해야 되는데 날을 교환하는 방식이 원터치 방식입니다. 원터치 방식이라는 거는 요 앞에 부분을 돌려서 날을 꽂고 놓으면 끝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날을 장착한 다음에 꼽으면 와, 한 손으로 파지했을 때 굉장히 부담 없는 무게고 크기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잡아봤을 때. 자, 그래서 이제 제가 ES 충전 미니 컷소까지 제가 보여봐드렸는데 요 제품도 내려가서 제가 직접 한번 잘라보고 올라와서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다음은 충전 미니 컷소입니다. 일단 지금 배터리를 장착했는데도 크기가 굉장히 슬림하고요. 충전 컷소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 락 장치가 있는데 항상 락 장치를 이렇게 해서 푸신 다음에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날을 제가 장착을 할 텐데 날을 장착하실 때도 꼭 배터리를 분리한 상태에서 장착을 해주시면 되고요. 원터치 방식이라서 이렇게 돌려서 꽂고 놓으면 딱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 배터리를 장착해주시면 오케이. 쓸 준비가 완료되었고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나무를 한번 잘라보고 그리고 플라스틱도 잘라보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1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더 큰 굵은 안에가 꽉 찬 전산볼트까지 잘라볼게요. 자, 첫 번째 나무부터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일단 제가 기본 들어있는 날을 장착했는 거고요. 구매했을 때 들어있는 날 지금 제가 장착이 되었고 한번 잘라볼게요. 갑니다. 자, 이거 자를 때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을 항상 자르려고 하는 모재에 밀착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오, 진짜 잘 잘린. 나무는 너무 쉽게 잘렸어요. 자, 보시면 지금 잘린 단면이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자, 이어서 바로 플라스틱도 제가 한번 잘라볼게요. 플라스틱. 자, 이번엔 PVC 파이프인데요. 플라스틱 재질을 제가 또 똑같은 날로 한번 잘라볼게요. 자, 갑니다.
야, 뭐 플라스틱이야 뭐 더 쉽게 잘리는데. 자, 한 번 더 갑니다. 와, 이거 너무 쉽게 잘린다. 자, 다시. 일단은 지금 나무 자르는 날, 그러니까 날 간격이 널찍널찍한 날은 잘랐을 때 단면이 그렇게 깨끗하진 못해요. 잘리긴 잘 잘리나. 그래서 제가 날을 바꿔서 철을 자르면서 똑같이 PVC 날도 잘라서 단면도 한번 비교해 봐 드릴게요. 자, 이번엔 제가 지금 좀 전보다는 훨씬 더 날 사이의 간격이 촘촘한 철날로 바꿨고요. 그래서 똑같이 PVC를 잘랐을 때 단면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여 봐 드릴게요. 자, 갑니다. 자, 한번 더. 아까 전보다는 단면이 훨씬 깨끗하죠? 지금 이거는 어차피 가루가 묻었는 거고, 지금 보시면. 아까 목재형 날로 잘랐을 때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잘린 단면은 훨씬 더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자, 이번엔 제가 모재를 3부 앙카의 볼트로 준비를 했고요. 굵기를. 그리고 철제형 컷소날로 날도 바꿨거든요. 제가 또 한번 잘라볼게요. 자, 철을 잘랐을 때는 과연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야, 지금 이 3부 볼트가 쉽게 잘리진 않아요. 왜냐면 이게 12볼트 제품군이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이 지금 굵기를 자르는 능력치를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궁금해서 이 정도를 잘라봤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굵은 것도 한번 잘라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관문, 이제 100원짜리 동전 굵기의 전산볼트인데요. 이거는 안 잘리겠지만 그래도 제가 잘랐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까 싶어서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진짜 힘들게 잘랐는데요. 지금 12V라는 제품군이 전압이 이만큼 굵은 철제의 모재를 자를 때 쓰는 제품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근데 제가 스탠리 펜을 찍었을 때는 이 지금 똑같은 모재를 자르다가 멈췄던 기억이 나요. 이게 지금 보시면 진짜 어느 정도 좀 들어가다가 이게 계속 아무래도 너무 굵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걸려서 멈춰지거든요. 지금 ES 제품 같은 경우는 어려웠지만 힘겨웠지만 이렇게 잘라내는 모습이 이 스펙이 정말 나쁘지는 않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가격도 진짜 저렴하고. 그래서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 또 컷소도 보여봐 드렸고요. 자, 아이고 더운데요. 이제 여섯 번째는 충전 임팩 라쳇 렌치인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나오고 있는 브랜드가 두 브랜드밖에 없어요. 아임삭이랑 미러키. 요 제품 같은 경우도 자,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ES가 지금 배터리 두 개가 들어있는 세트 기준 98,000원 정도고요. 그리고 미러키가 지금 17만원대, 아임삭이 18만원대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요. 가격이 일단 거의 반가격이죠. 그리고 무게는 ES가 0.9kg, 미러키가 0.7kg, 그리고 아임삭이 1kg로 뭐 그냥 평이한 수준이고, 그리고 토크값, 충전 라쳇 렌치 같은 경우는 뭔가를 풀고 쪼을 때 쓰다 보니까 토크값도 중요한데, 자, ES 같은 경우는 45Nm, 그리고 미러키는 47Nm, 뉴턴메터, 그리고 아임삭 같은 경우는 14.4V라서 전압이 높아서 그런지 60Nm로 가장 높았어요. 토크값이 앞에 이제 소켓을 체결하는 사이즈는 전부 다 8분의 3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RPM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속도가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보니까 RPM이 굉장히 드릴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낮은데, ES 같은 경우가 250, 미러키도 250, 그리고 아임삭은 280의 RPM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또 금방 이 라쳇 같은 경우도 스펙을 보셔서 느끼셨겠지만 뭐 무게나 토크값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거의 평이한데, 물론 아임삭이랑 좀 차이가 났지만, 근데 가격이 절반이라면 또 이 얘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제품도 제가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맨 충전 컷소랑 마찬가지로 이 라쳇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방이 들어있어요. 플라스틱 하드케이스가 아닌 천 가방이 들어있고, 자, 이 제품도 맨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하나, 그리고 몸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8분의 3에서 4분의 1로 변환시켜주는 변환 어댑터도 들어있어요. 이 지금 ES 제품 LW1012R이라는 모델인데 거의 뭐 베이스가 미러키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락 장치를 풀고 야, 일단 소리는 엄청 세게 느껴지는데, 이 좌우를 바꾸는 거는 헤드 부분에 요 레버를 돌리면 이제 오른쪽으로 잠글 수도 있고 풀 수도 있고, 요 조절하는 거는 헤드 부분을 돌리시면 돼요. 오른쪽으로 돌리냐 왼쪽으로 돌리냐 요 차이거든요. 여기 배터리 잔여량도 맨 표시가 되고, 요거는 이제 드릴보다는 살짝 두꺼워졌는 듯한 느낌인데, 악셀레터 스위치를 당기는 트리거까지의 거리가 한 손으로 했을 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에 와 있는 것 같고, 요 제품도 지금 제가 내려가서 또 한번 작업을 해보면서 차에다가 직접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여섯 번째
충전 라쳇인데요. 일단은 차 본넷을 열어서 안쪽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라쳇이라는 게 충전 라쳇의 용도가 뭐 타이어를 풀거나 이런 용도는 아니고요. 뭐 차 본넷 안쪽에서 풀 수 있는 것들이 다 풀리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풀어볼 텐데 기본적으로 10mm에서 11mm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풀 수 있는 능력을 볼 때 제가 지금 돌려서 여기 지금 10mm거든요. 대부분 다 10mm로 이루어져 있는데 10mm를 일단 풀어볼게요. 자, ES 제품도 전부 다 LED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제품에 이렇게 보시면 아까 충전 드릴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트리거를 누르는 순간에 불이 들어오고 놔두면 저절로 몇 초 있다가 꺼지는 시스템이거든요.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항상 요거를 작업을 하실 때는 두 손으로 파지를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손목이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갑니다. 우와. 자, 다시 잠글 때는 위에 거 돌려서 다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배터리 쪽에도 단자가 지금 10mm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자, 여기 어두워도 이 지금 트리거를 당기는 순간에 이렇게 LED가 나와서 볼트에 불을 비춰서 주다 보니까 굉장히 용이하고 이게 또 90도로 꺾여 있다 보니까 본넷 안에서 작업할 때 굉장히 용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자 이렇게 쉽게 풀리고 다시 잠글 때는 위에 레버를 돌려서 오, 와 이게 두 손으로 왜 파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지금 금방도 제가 힘을 빼고 있다가 손이 싹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꼭 항상 두 손으로 파지하시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라쳇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서 IR편도 미러키편도 제가 찍어봤었는데 미러키랑 지금 스펙상으로 거의 동일하거든요. 근데 또 제품 가격이 지금 또 훨씬 싸다 보니까 사용하시는데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토크값이 지금 한 40 정도에 가 있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이 범위가 본넷을 열었을 때 한 11mm 너트까지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구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일곱 번째 충전 광택기인데요. 이 충전 광택기라고 말씀을 드리면 다 5인치, 6인치, 7인치 이렇게 큰 거를 떠올리는데 충전 광택기도 3인치가 나옵니다. ES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고 미러키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충전 광택기 같은 경우는 뭔가 좀 타 브랜드들이랑 비교할 만한 이런 브랜드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비교를 해보면 이 표를 보시면요. 충전 광택기 같은 경우는 지금 3인치 기준,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지금 미러키에서 밖에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러키랑만 제가 비교를 해놨고요. 일단 또 가격이 너무 안건입니다. 자, 가격이 ES께 배터리 2개 들어있는 풀세트 기준 10만원이고요. 미러키 같은 경우는 똑같이 풀세트로 구매를 하게 되면 20만원이라서 거의 2배 차이가 나고요. 무게는 ES가 0.9kg, 그리고 미러키가 1.2kg, 그리고 RPM 같은 경우는 ES가 7500, 그리고 미러키는 8300. 아, 역시 이제 스펙이 미러키가 좀 더 높은 게 보이시죠? 사이즈는 3인치로 둘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스펙을 보여드렸고요. 왜 제가 이 지금 ES 제품이 가성비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계속 이제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스펙 대비 가격이 너무나도 메리트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이 제품이 뭐 브랜드 네임이 없지도 않고 그리고 AS도 다 되다 보니까 가격 대비 성능이 정말 너무 괜찮은 제품인데 이 제품도 제가 한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금 청가방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자크를 여시면 자 이렇게 맨 배터리 두 개 그리고 충전기 하나 작업할 때 왼손잡이냐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지금 손잡이를 보조 손잡이를 오른쪽에 장착하실 수도 있고 반대쪽에도 구멍이 나 있어요. 그래서 반대쪽에 장착을 하셔서 쓰셔도 되고 그래서 요 지금 보조 손잡이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의 이제 성향에 따라서 왼쪽 오른쪽 아무데나 꼽아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 지금 광택기 패드를 부착할 수 있는 이 벨크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장착을 하시면 되고 어느 정도 돌리다 보면 또 계속 같이 돌아요. 그때 맨 그라인더 처럼 위에 여기 부분에 락킹을 누르신 상태에서 고정을 시켜서 돌리면 딱 장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부착할 수 있는 스펀지 패드나 양모 패드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3인치라는 규격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면은 이렇게 스펀지 패드랑 양모 패드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일단은 기본적으로 속도 조절이 돼요. 뭐 미세하게 1단부터 6단까지 있진 않지만 큼직만하게 1단, 2단 속도 조절이 되는데 자 와. 자, 여기 1단이고요. 2단은. 와. 야, 손에 굉장히 이게 파워가 느껴지는데. 그리고 맨 배터리 잔이랑은 똑같이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야, 이번에 또 제가 내려가서 제 차에다가 광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이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이 느낌을 한번 전달해 봐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충전 광택기입니다. 충전 광택기 폴리셔라고도 하는데요. 모델은 LPO101입니다. 1012. 일단은 요게 패드가 3인치다 보니까 뭐 차 전체를 다 하는 데 쓴다라는 개념보다는 부분적인 데 이제 때라던가 뭐 이런 걸 벗겨내야 되거나 광택을 낼 때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배터리 하나로 연속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0분에서 30분 정도인 걸 감안한다면 뭐 본넷 하나 하고 좀 쉬었다가 배터리 교체해서 뒤에 이제 트렁크 쪽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여기 지금 제가 제 차가 지금 세차를 안 해가지고요. 많이 더러운데 지금 제가 액을 좀 묻혀놨는 상황이고 여기다 한번 지워볼게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자, 보이시죠? 이때 이야, 지금 제가 여기 작업했는 데가 정말 깨끗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광택약을 묻혀서 작업을 하신 다음에 스펀지로, 그 다음에 벨크로니까 이걸 떼서 마무리 작업은 이 약물을 장착하셔서. 오, 야, 이게 왜 이제 보조 손잡이를 달아야지만 되는지 느낌이 오는 게, 이게 한 손으로 이렇게 하면은 생각보다 진동과 힘이 세서 계속 이탈해요, 제 손에서. 근데 이렇게 두 손으로 딱 파지를 하니까 이렇게 안정감 있게 작업을 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아, 야, 이거 뭔가 지금 세차의 달인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작업한 곳이랑 안 한 곳의 이 경계선을 보면 진짜 지금 묵은 때가 여기 묻어 있고 여기 지금 완전 세차처럼 깨끗해졌고 이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야, 이거 괜찮다 이거. 오, 네, 이게 뭐 뭔가 전쟁터에 갔다 온 것처럼 전부 다 아까 전에 깨끗했는데 좀 더러워졌는데, 일단 지금 7가지 제품 드레멘은 제가 이전에 찍은 게 있어서 빼고요, 이 나머지 제품들을 모두 사용하고 테스트하는 모습도 보여봐드렸는데, 이 사용되어지는 모습들을 보시고 조금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스펙을 보여드렸을 때 이 가격 대비 스펙이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지 이 제품이 최고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나가서 사용을 해보니까요, 전부 다 일단 제가 이제껏 만져봤는 12V 혹은 10.8V 제품군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오늘 느껴졌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마드릴 같은 경우는 6.5mm 콘크리트 드릴을 편안하게 뚫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임팩트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또 긴 이 목재용 피스를 뚫고 그리고 철판 피스로 앵글도 뚫었을 때 다 작업이 가능했거든요. 뭐 컷소 같은 경우도 말도 안 된 게 제가 굵은 전산 볼트까지 절단을 해봤지만, 물론 그 절단하는 용도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제 가정용 혹은 이제 나무 뭐 플라스틱 그리고 얇은 철 정도를 자를 수 있는 용도이긴 하지만, 굵은 철까지 잘랐을 때 일단 잘려졌다라는 이 자체가 너무 대단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라쳇 같은 경우도 차 본넷을 열어서 11mm 볼트 너트까지는 충분히 또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광택기 같은 경우도 작아서 넓은 면적을 전문적으로 계속해서 광택을 내셔야 되는 분들께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부분적으로 자기 차를 자기가 광택을 내고자 했을 때 충분히 또 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무엇보다도 타 브랜드랑 다르게 다양하게 제품군이 라인업이 됐다는 부분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 ES 제품을 써보고 내린 총평은 너무 괜찮다입니다. 가격 대비. 그래서 혹시나 지금 뭐 드릴이라든가 뭐 컷소 아니면 라쳇, 드레멜 등등 이렇게 뭔가 DIY를 위해서든 어떤 용도를 위해서든 이렇게 충전 전동 공구를 입문하려고 하실 때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 12V 제품군이 계속해서 다양하게 라인업이 될 거라고 하거든요. 이 ES 제품군에 조금이나마 궁금해하셨던 분들, 그리고 전동 공구를 입문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한국 ES 전동공구 본사에서요 이 제품 7가지를 각 5분께 와 35대나 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항상 하시듯이 여기 보이시는 이메일로 주소,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고요.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다음에 밑에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신청이 완료되거든요. 그래서 이 많이 또 신청해주셔서 혹시나 지금 필요한 곳에 잘 쓰여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 오늘은 이제 ES 전동공구에 대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봐드렸어요. 앞으로 또 어떤 제품들이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볼 제품인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괜찮은 제품,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그렇다고 성능은 나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오늘도 이제 제 영상 이렇게 또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편에도 또 좋은 영상, 더 괜찮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